네, 자, 분해 재조립. 일단은 지지대를 좀 빼고, 이걸로 빼려면 손으로. 어우, 세게도 잠갔네. 이것도 이게 펜에 닳더라고요. 그래픽 카드부터. 이것도 덜렁거리냐? 방열판이, 요 방열판이 덜렁거리네요. 그래픽 카드는 RTX 3060 벤투스. 이거 빼고, 이것도 빼고, 이것도 빼고, 이건 또 빼고. 파워 스니커 왔어요. 내가 뭐라 했어요? 왜 공부 안 하고 했냐고. 근데 공부했대. 메모리도 이거 1번, 3번에 꽂혀 있었어요. 처음에. 반대로 달았죠. 원래 처음에는 이게 부팅이 안 돼서 갖고 왔어요. 부팅이 안 돼서 갖고 오면 저는 이제 선택의 시간을 줘요. 이걸 내가 켜지게만 해주면 되는지, 아니면 내가 조립을 다시 해줘야 되는지 물어봐요. 조립을 다시 해야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, 비용도 들고, 돈 아끼려고 자기가 조립하시는 분도 있으니까. 부팅까지 시켜줬는데, 결국에는 맡기더라고요. 근데 이 정도면 맡겨야 돼.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면 이거는 맡겨야 돼. 답이 안 나와. 펌프 선도 연결이 안돼 있었어요. 켜보니까 CPU 온도가 89도 막 이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메인보드 나사가 안 박혀. 아, 이게 거울쇠만 걸어놨구나. 와, 나 이 정도는 몰랐네. 아,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나사가 안 왔대. 빤하죠? 나사. 흰색이라서 다안 보일 수도 있어, 이게. 인쇄 하나 해주면 좋겠네.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. 나사 못 찾아가지고. 나사. DX360이죠? 선이 다 달려있어. 선택을 할 수가 없어.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. 이거 내가 조립한 거 보면 깜짝 놀라겠는데. 이거 덜렁거리는데. 아, 그래도 이거 스티커는 띄었네. 나는 그때 안 띄었는데. 보드 그냥 빼볼게요, 이거. 진짜네. 그냥 빠지죠. 오 마이 갓. 파워는 뭐냐? 750, GM 750. 이 나사도 안 바뀌었어. 드라이버가 없었나? 이 나사도 손으로 빠져버리네. 위에 나사도 덜 박아. 나사가 이건가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자,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제부터 시작인가? 자, 보드부터. 방열판이 덜렁거리거든요? 나사를 덜 박았나? 까봅시다. 이게, 아하, 뭐야? SSD가 어딨어? 아, 여기 있구나, SSD가. 이거 방열판이 있는데, SSD가 여기 없고, 밑에 있네? 여기 SSD 있는지 알았어요? 나 처음 봤어, 이거. 여기다 달았지? 뭐지 이거? 뭘산 거지? 해외 직구인가? 엄청 얇네. 이게 980인가? 이것도 하나도 안 띄었어. 이게 딱 걸어져요. 딱 걸어지잖아. 아까 그냥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. 오, 나 이거 나사를 안 먹었다. 메인보드. 자, 순행 해봅시다, 순행. 일단 펌프부터 봅시다. 이거를 나사가 안 잠긴 건가? 아니네, 나사가 안 잠겼네. 집에 드라이버가 좋은 게 없었나 봐요. 이거 세게 돌리면 돌아갑니다. 조심하세요. 펜 방향 바꿔줘야 되고요. 이게 MATX니까 5V가 이 위에도 있으니까 5V를 위에다 연결해야 될것 같습니다. 최대한 밑으로는 선을 안 빼야 돼요. 다행히 3.0도 옆에 있고 사타도 없고 아마 이거를 같은 다크 플래시로 맞추려고 아마 이것도 다크 플래시로 했을 거예요. 대부분 이거 하신 분들은 그 깔맞춤 하려고 다크 플래시가 고릅니다. 자, 펌프를 달아야 되는데, 요런 건 단점이 뒤에를 받쳐줘야지 안 그러면 빠진단 말이에요. 양면 테이프죠? 이렇게 딱 해놓으면 세워서도 조립이 되니까 편하죠. 이거를 이제 각도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합니다. 이렇게 달면 로그가 거꾸로 돼요.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참아야 돼. 안 그러면 이렇게 달아야 돼. 되긴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고 다크 프레쉬 마크는 이 거꾸로 돼도 잘 몰라요. 이렇게 하면은 여기 펜 소는 다 끝났네. 요 쿨러만 남았네. 아, 이게 MATX라서 더좀 그러네. 아, 이게 ATX 했으면 좀더 쉬웠을 건데. 최대한 선을 이제 안
밑으로 안 내려가게 하려고 하니까 제약이 있지만 오케이 됐어. 이걸로 해결했어. 아 이게 1번이네. 이게 2번이네. 이것도 순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또 찾기 편하죠. 막 뒤죽박죽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할 때 뭐 1, 2, 3, 4를 하든가 1, 2, 3, 4를 하든가 나중에 뭐 고장 났을 때 찾기 편하지. 이 그래픽카드 전원이 제일 싫어요 하여튼. 아 좋아. 아 이거 나름 잘 나왔는데요 지금 선이. 아 이 정도면 돈을 주고 맡겨도 되겠다. 아 얘가 다리를 너무 벌리고 있긴 한데 이거 한번 묶어줄까 이렇게. 아 나 묶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부들부들한 재질이 아니라서 한번 묶어주는 게 좋겠습니다. 됐어 좋아. 의외로 이쪽이 좀 시간이 별로 안 걸려서 안 걸리고 잘 나왔어요. 계획대로 손을 하나도 안 위로 안 올라가게 했습니다. 손도 자연스럽게 됐고. 아이 돈값 했습니다 이거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봐요.